광명시가 걷기 특화 도심정원 도란도란 도심숲길로 시민에게 자연과 취미를 선사합니다. 광명시는 광명육동 행정복지센터 앞 차 없는 거리의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도심 속에서 정원을 즐길 수 있는 도란도란 도심숲길을 한층 보강했습니다. 이곳은 광명육동 행정복지센터 앞부터 광일초등학교까지 길이 180m, 너비 7m의 미니 정원으로 지난 2022년 조성됐는데요. 시는 이번에 환경개선을 시행하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포토존, 조형물 토피어리 등을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마가목, 배롱나무, 칠자화 등 나무를 비롯해 피라칸사스, 장미 등 다양한 화초를 심어 사계절 정원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도란도란 도심숲길이 주민이 도심 곳곳 어디에서나 정원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광명육동의 명물로 재탄생했다며 정원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정원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명시민이 클릭하고 싶은 정보만 담은 광명클릭이었습니다. 좋아요 광클해주세요.